그나마 잘 나왔어요. SBS, MBC보다도. 제가 댓글들 여러분들 다 읽어봅니다. 그런데 왜 JTBC는 짧게 하냐. 공중파는 우리 거예요. 우리 거. 우리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잘하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알려줘야 되지만 제가 대부분 비판하잖아요. 그리고 분석해드리잖아요. 공중파는 우리 거예요. 실제로 공중파는 주식 상장도 안 돼요. 근데 SBS가 이렇게 했죠. 저는 그게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잘못하면 이거를 정지시켜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매년 3년마다 제어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상장하죠?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럼 공중파는 공공의 전파를 재산으로 하는 우리 거고, JTBC는 케이블 회사 중에 하나예요. 다만 JTBC가 잘한다 라고 해서 공영방송 수준으로 대해서 저희가 분석해드리는 건데, 이건 철저히 상업방송입니다. JTBC는 그 손석희라고 하는 인물과 그의 정신을 따르는 소수의 기자들에 의해서 근근히 저는 버텨나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라도 그 자본의 속성은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 이상 어떤 식으로든 발현됩니다. 중앙일보가 유일하게 기무사의 이런 사찰지를 보도하지 않았잖아요. 어제 보도하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조선도 달지 그리고 동화는 그야말로 박스 기사까지 썼는데, 유일하게 이런 기무사의 천인 공모할 유가족 사찰지를 보도하지 않은 신문이 중앙일보예요. JTBC가 언론이라면 중앙일보 조져야죠. 중앙일보는 왜 보도하지 않는가? 기무사의 천인 공모할 만행이라고 보도해야죠. 못하잖아요. 왜 못해요? 그 자본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손석희 앵커를 상당히 평가하면서도 JTBC 자체를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좀 볼게요. 많은 분들이 신뢰하고 계시니까. 발암물질 수도권 비상저감장치를 조치를 시행한다. 며칠 째 한반도 무슨 문제다. 오래되는 환경 문제. 먼지만큼은 답답한 정부 대책. 톱수리에 올렸어요. 답답하죠. 그 대책이 정부가 이미 다 시장에다 넘겼기 때문에 통제수단을 결국은 어떻게 개입할 수가 없어요. 여지가 없어요. 개입하면 아마 또 국가주의라고 자한당에서 비판하고 JTBC의 자매지인 중앙일보에서 비판하고 나올 텐데요. 자, 보세요. 자기들도 알아. 자동차에 대한 제재도 좋지만 그보다 배출량에서 장위권에 있는 오염원들을 관리해야 될 것을 봅니다. 어떻게 관리하시죠? 전국 자동차에서 1년간 나온 초미세먼지의 총합보다 이 광양금속산업에서 나온 양이 더 많다는 거 아니야. 광양금속산업에서 나온 양이 전국의 자동차 1년 동안 나온 초미세먼지 총합보다 많다는데, 할 말 다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통제해? 시장. 건설장비, 선박과 같은 비도로 이동 오염물도 눈여겨봐야 돼요. 화물선, 어선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네요. 상당히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이런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면 결국은 더 나아가지 못해요. 정부도 어쩔